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저의 페이보릿 뷰티 아이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제 찐 진심을 담아서 고른 애들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짠! 요거! 정말 막 거대하죠? 이거는 메디플라워라는 브랜드의 모델링 팩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쿨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여기 써있기는 피부 진정, 청량감, 피부 보습에 좋다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좀 쿨링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진정 모델링 팩인데요. 이거가 요즘에 정말 저의 구세주 같은 아이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안에 보면 이렇게 아주 고운 입자의 하늘색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갑 홈케어 아이템으로는 모델링 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팩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머리 말릴 때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싼 것도 되게 많지만 뭐 1,000원부터 5,000원, 뭐 더 비싼 건 10,000원대에 그런 팩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가격이 우선 착하고요. 근데 양이 이게 몇 번 할 수 있는 양일까? 아무튼 정말 가루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희 언니가 홍조가 좀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언니는 항상 이런 쿨링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나 안 할래 하다가 어느 날 언니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봤대서 제가 따라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같이 좀 중독돼버린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사실 일반 시트팩이나 이렇게 그냥 바르는 팩에 비해서는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워요. 아무튼 이게 또 물이랑 이렇게 잘 개서 얼굴에 또 안 흐르게 다 올린 다음에 이게 또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굳을 때까지는 좀 누워있는 게 좋아요. 이건 확실히 진짜 피부가 너무 갑자기 달아올라서 열감을 내리고 싶다, 아니면 운동을 막 하고 와서 얼굴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때 쓰면은 확실히 효과를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뭐 제 기준? 이제 모델링 팩이라는 게 홈케어를 할 때 가장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난 요즘 좀 홈케어에 정성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요거. 이것도 정말 미쳐버린 제품입니다. 바이오힐보의 리프팅 크림인데요. 요거는 안티에이징 탄력 크림인데, 사실 막 안티에이징, 탄력 크림 이러면 저는 좀 너무 리치하지 않을까, 너무 기름지지 않을까 해서 약간은 피해왔던 그런 제품군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정말 발림성과 흡수력이 미쳤어요. 벌써 바닥을 거의 다 보여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침, 저녁 상관없이 그냥 다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크림을 뜰 때는 조금 이렇게 묵직하다? 굵직하게 떠올려지는데, 얼굴에 흡수를 시키면 시킬수록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얼굴에 싹 스며들고요. 처음에 그 텍스처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수분감이 높아서 끈적거리거나 기름지지 않는 타입이에요. 저는 처음에 썼을 때 얘가 탄력크림이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두드리면 수분이 이렇게 팡팡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손등에 바르기에는 꽤 많은 양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유분기가 많은 번들거리는 느낌이 전혀 아니죠. 정말 유수분 밸런스가 끝장나는지 얼굴에 소량만 발라도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눈에 띄게 막 주름이 엄청 생겼다라는 느낌은 아직 없지만, 이런 눈가에 잔주름? 뭔가 이런 미세한 잔주름, 웃을 때 요 끝에 접히는 꼴보기 싫은 주름들, 이런 게 자꾸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가 진짜 영양감 있게 되게 쫀쫀하게 달라붙는, 일반 수분크림을 바를 때와 그 피부가 느껴지는 그 쫀쫀함, 영양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리프팅, 뭐 탄력크림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크림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병 비우고 나면 두 번째 제 돈 주고 다시 또 구매를 할 거예요. 아무튼 요거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OIO의 세미 매트 쿠션 페탈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 컬러와 이 일정하지 않은 동그라미, 뭔가 이렇게 예쁜 돌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쿠션인데, 우선 패키지에서 저는 플러스 점수가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옛날에 영상에서도 제가 요거 보여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헤라 블랙 쿠션만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새로운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것도 세미 매트지만 헤라 블랙 쿠션보다는 매트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덜 나는 그런 쿠션이에요. 블랙 쿠션 정말 약간 극광에 뽀송한 매트한 쿠션이라면 얘는 이상하게 약간의 그 광이 나는데 뽀송해. 뭔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뽀송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윤기나는 뽀송한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속력이고요. 손가락 바꿀게요. 지속력이고 또 하나가 모공도 정말 기가 막히게 가려줍니다. 제가 뽀송하고 커버력 좋은 쿠션을 쓸 때마다 정말 가장 극혐해하는 포인트가 여기 양쪽 나비존의 이 모공이 약간 그 들뜨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정말 극혐해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모공을 그 블러리하게 메꿔줬던 그 느낌이 쭉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미매트하고 커버력 좋은 쿠션을 사용할 때 지속력과 모공을 가장 크게 주시하는 1인으로서 이 쿠션은 완전 단번에 통과였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더 더워지는 계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립인데요. 이번에는 컬러 립밤을 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사실 너무너무 이미 핫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정말 수시로 막 바르는 용이라서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멜릭서의 누드 크래커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진한 고추장 같은 컬러지만 실제로 립에 올렸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빨간 MLBB 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의 민낯으로 화장기 없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너무 초췌하다. 좀 내 스스로 좀 이거는 안 되겠다. 용납이 안 될 때 요거 하나 쓱 발라주면 진짜 요거 하나 발랐는데도 사람이 좀 생기가 돌더라고요. 립밤의 기능도 있으면서 컬러의 기능도 있고 윤택감도 꽤나 있는 편이라서 그냥 어떻게 슬쩍 보면은 그냥 얘는 글로시한 틴트 발랐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 넣고 정말 휘뚜루 마뚜루 생각 없이 막 발릴 수 있는 아이템이고 중요한 거는 또 비건이에요. 얼마나 착해. 그래서 요 제품도 너무 좋지만 멜릭서라는 브랜드 자체를 이렇게 좀 보시면 구경하다 보시면 예쁘고 착한 제품들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이고요. 다음 제품은 요거. 이거 제가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주구장창 바르고 있는 컬러예요. 얘는 헤라의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퓨어 타투라는 컬러예요. 딱 봐도 요건 약간 코랄코랄한 느낌인데 사실 저는 빼박 여름 쿨 라이트라서 코랄이 그렇게 막 썩 잘 받는 피부톤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원래 개인적인 취향도 코랄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스스로 안 어울린다 생각해서 잘 안 발랐는데 근데 이 퓨어 타투는 제가 단언컨대 여쿨라 분들도 충분히 바르실 수 있는 컬러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가 처음에 바를 때는 진짜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력이 조금은 진해요. 정말 진한 핑크 코랄로 착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 지났을 때는 아쉽게도 그렇게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지만 그 처음에 얇게 바르면 첫 1시간 정도는 아주 청초한 코랄 느낌이 나요. 제가 지금도 바른 거거든요. 사실 저는 입술이 조금 진한 컬러라서 금방 제 입술색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른 이 립 컬러와 실제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이거 다 바르면 컬러 뭐냐고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 정도로 컬러에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 에나더 스토리즈의 펄드 코코라는 바디워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향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쓰고 나면은 한 몇 시간 정도는 화장실에 이 냄새가 이 향이 밸 정도로 굉장히 지속력이 좋고요. 이게 뭐 바디크림, 바디로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안 써봐서 모르지만 이거는 바디워시 치고 꽤나 지속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도 제 몸에서 이렇게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바닐라, 코코넛, 그리고 스위트 카라멜 이거를 합쳐놓은 향이에요. 딱 그 세 가지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코지하고 뭔가 달콤한 안락한 그런 향인데 저는 원래 바디워시도 한 욕실에 서너 개 두고 그때마다 좀 기분에 따라서 쓰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어떨 때 쓰냐면 되게 힘든 날이 있죠. 막 일 하루 종일 일 많았고 뭔가 지치고 피곤해.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힐링되고 저는 뭔가 내가 지금 좀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확 낮춰주는 향이라서 저는 이 향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저는 이 향을 생각하면 그 막 팜트리 떠올리는 휴양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여행 마려우신 분들 꼭 갇혀있어서 이렇게 막 답답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엄청 특색이 있는 향이라서 좀 취향을 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에너더 스토리즈 가까우신 분들은 가서 한번 시향해보시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달콤해. 달달하고 막 너무 좋아요. 지금 열지도 않았는데 막 이 향 때문에 그 기분이 막 엔돌핀이 돌거든요. 너무 좀 너무 하이텐션인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극극극극극 호호호호호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 이거는 논픽션의 Forget Me Not이라는 바디로션인데 사실 완전히 제 페이보릿이라고 하기에는 얘는 첫 향이 저는 그저 그래요. 하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좋은 향? 그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이 향을 샀던 이유도 제가 시트러스 계열을 원래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시트러스 향 베이스에 그 바질? 약간 페퍼? 요런 향이 난대요. 근데 제가 바질 향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바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향이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진짜 독특한 향인데 저는 첫 인상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약간 아빠 스킨인데 담배 피는 아빠 스킨 냄새? 그런 향이었어요.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가 아마 그 약간 매콤한? 어떻게 보면 매쾌한? 그 페퍼 향 때문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발랐을 때 향이 되게 강해서 저희 언니도 보고 응? 이거 뭐야? 향 별로야!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론가? 하고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그 좋아하는 친구한테 줘야지 하고 잤어요. 자고 일었는데 온 제 파자마에 잠옷에 이 향이 정말 세게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잔향이 엄청 은은하고 되게 부드러운 우디한 꽃향기? 우디랑 꽃이 맞나? 아무튼 뭔가 되게 잔잔한 우드향인데 또 꽃향도 되게 잔잔하게 나요. 뭔가 처음에는 되게 빡센 아재향이 났는데 시간 지나니까 은은한 들판 같네?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처음에 바를 때 조금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향이 조금 너무 강해서 자기 전에 무향의 바디로션을 바르는 분들께는 완전 비추고요. 근데 저는 조금 향 강한 바디로션도 잘 바르고 자는 편이라 얘가 좀 포근한 느낌을 내가 일어났을 때 받고 싶다 할 때 바르고 자는데 그래도 꽤나 많이 써서 한 지금 보니까 요 정도? 요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 날 잊지 마. 날 잊지 말래. 좀 잊기 힘든 향이긴 해요. 어쨌든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잔향이 너무 좋아서 한번 페이보릿으로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향수. 이거는 패키지부터 아주 시강인 조 러브스의 조 바이 조 러브스라는 굉장히 상큼한 자몽향의 향수예요. 하지만 좀 가벼운 그런 과일향의 자몽향이 전혀 아니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쌉싸름한 자몽이지만 끝나는 건 또 이렇게 우드하게 묵직하게 끝나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인데 딱 첫 이미지가 한 단어로 형용사 하나로 표현하라 했을 때 도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아까 이거 뭐야? 어? 에나더의 펄드 코코. 얘는 그냥 누가 봐도 따뜻하고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나 약간 도도해. 나 지금 약간 콧대 높아. 이런 느낌의 향이거든요. 하나 아쉬운 거는 지속력이 조금 많이 약한 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에 칙칙
칙칙, 짠짠 이렇게 바르는 타입인데 항상 그렇게 뿌렸을 때 외출을 하고 돌아와야 또 약간의 잔향이 남거든요. 얘는 한 서너 시간 만에 훅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몽이 메인 노트이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난 도도한 이미지, 약간 도시적인 이미지, 이지적인 이미지 이런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향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제품. 이거는 바솔의 페미닌 와이프스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름을 또 까먹었네. 보라색 그거 여성 청결제 나오는 브랜드 있잖아요. 보라색 서머스 이브. 와, 기억해냈어. 아무튼 제가 거기에 페미닌 와이프스를 예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계속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뭐 생리기간이나 파우치 안에 넣어놓고 다니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바솔이라는 브랜드를 한 몇 개월 전에 접하고 난 다음에 요 제품을 써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바솔 이너 밸런싱 페미닌 티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버자 이너존을 세정하는 티트리 잎 오일이 함유된 약산성 청결 티슈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그 썸머 이브의 페미닌 와이프스보다 좋았던 점은 굉장히 크다는 거. 얼굴만한 거. 크죠? 근데 너무 이 면적이 좀 옹졸하면 뭐 어떻게 닦아야 할지 약간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마음 편하게 닦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도 별로 없고 약산성이라서 안심하고 닦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도 예전에 많이 추천을 했는데 생리 기간에는 페미닌 와이프스는 정말 정말 강추하는 파우치템이거든요. 밖에서 이런 거 한 장 있으면 정말 상쾌하고 특히나 이제 여름 극혐이야. 그래서 더더욱 저는 강추드리고 싶은 약간 내 그 정말 질의 삶? 삶의 질을 올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어떠한 페미닌 와이프도 추천을 드리지만 아주 촉촉하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면적이 커서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의 페이보릿 뷰티 아이템 소개가 끝났는데요. 저의 찐 진심을 담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